자, 이제 논리문학, 빠른문학. 제가 앞에서 분명히 논리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캐스트 못본 친구들은 논리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면 이제 논리로 문학을, 논리로 독서를, 논리로 문법을, 논리로 논술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논리 문학 중에서도 오늘은 논리로 현대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작품 내용을 암기하고 뜻풀이를 정리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현대시 공부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어떤 낯선 작품이 나올 때 여러분 느낌대로 정확한 기준이 없이 느낌대로만 해석할 겁니다. 그거는 수능 공부에 반하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현대시도 논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시의 논리란 무엇인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논리란 무엇인가에서 논리란 분명히 앞에 전제, 기준, 하나에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다른 것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주어진 조건, 현대시는 주어진 조건이 보기가 주어지거나 또는 비문학과 결합되면은 비문학이 보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보기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주어진 조건, 이 보기랑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나오는 뭐 다라는 시가 있다고 가라는 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두 개의 관계잖아요, 논리에서. 그럼 두 개의 관계는 둘에는 공통의 범위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봤을 때요 보기는 자, 우리가 비문학으로 내용을 다 풀어 놓은 것이고 가라는 시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메타포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가라는 내용을 공통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또는 이 보기 역할하는 비문학과 시가 같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먼저 보고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 그런 다음에 뭐다? 나머지 이 시를 이 기준의 범위에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 해석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처럼 주어진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빠른 문학, 빠르게 객관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거를 현대시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객관적이란 말은 여러분이 느낌으로 주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시는 느낌이지만 이게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뭐다? 바로 느낌이 아니고 객관적 논리적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또한 가지 시 해석하는 논리는 화자는 군맨입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프로스의 행위를 지향할 것이고요. 화자가 지향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논리입니다. 화자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제치하에서 화자가 바라는 것은 광복이겠죠. 화자가 바라는 것이 일제가 영원한 게 아니겠죠. 화자가 거부하는 것은 일제겠죠. 화자가 광복이라는 좋은 걸 거부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화자는 지향하는 것들은 좋은 것이고 화자가 지향, 거부하는 것들은 안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요게 또 논리고요. 하나는 더, 앞뒤 단어의 상관성.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만 놓고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두 단어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함께 보는 게 바로 논리잖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아직 논리라는 강의를, 여기 캐스트를 보지 않은 친구들은 논리란 두 개의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이 주어진다면 이들의 공통의 범위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주어졌다면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주어진 범위를 잡아서 다른 것도 같다라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게 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도 시인들은 하나의 주제라는 하나의 범위 속에서 시를 쓰는 거지 시인이 쓰고 싶은 내용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육사라면 이육사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일제치하에서의 광복을 꿈꾸는 내용을 쓸 거라는 거죠. 범위가 정해지면 그거 안에서만 시어는 움직이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시 스스로 어떤 시든 조건만 주어지면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수능 문제에서 현대시는 보기가 나오거나 혹은 보기가 없다면 비문학이 주어집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암기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2018년 수능 문제 어려웠지만 자, 가와 나가 쉬웠고요. 다가 바로 비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비문학 A를 보세요. 문제가 A 비문학을 관점에서 기억부터 미음, 기억부터 미음이라는 건 이거는 가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기억부터 미음이라는 이 시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뭐 A라는 비문학의 범위 속에서만 해석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면이 A를 먼저 읽고 자, 이 구조가 이게 A가 다라는 비문학이고요. 기억부터 미음은 가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시를 여러분이 그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의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뭐 이 범위 속에서 이거를 추론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같은 범위에 있다라고. 이게 논리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가시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범위가 없이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해석한 게 돼버린 거죠. 왜? 이거는 내용이 메타포, 이때 별이 무엇인지 모르죠,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는 별이 뭐라고 미리 다 말을 해줬기 때문에 기준을. 이거대로 별을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시는 따로 공부할 게 없을 정도로 논리라는 것만 알면 굉장히 문제 푸는 게 빨라지고 어떤 시를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 현대시, 논리 빠른 현대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분명히 가를 A를 비문학을 정확히 읽어야 되겠죠. 볼게요. 자,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비문학이네요. 그러면 인간의 삶, 그게 어떤 삶일까? 이게 뭘까? 또는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까? 이걸 궁금해야 돼요. 또 비문학 논리 적용하는 거예요. 논리면 두 번째 문장 궁금해야죠. 이 범위를 설정해야죠. 시에서의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인간의 삶 외부 현실이네. 요거를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근데 그 외부 현실이 다시 말한다면 역사와 현실이네요. 그럼 우리는 살짝 자, 최인호한테 수업 배운 친구들은 이해할 겁니다. 문학이라는 건 마이너스 현실을 기준으로 시를 씁니다. 문학은 마이너스 현실이 없으면 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긴 모르지만 그 외부 역사, 이 역사 나오면 우리가 일제라는 역사가 있죠. 우리 문학에 등장하는 일제 다음에 독재라는 역사가 있고 지금도 있고 있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문학에 등장하는 마이너스 현실은 마이너스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초점을 든다. 여기서의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점점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현실이에요.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 그러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화자가 있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의 현실일 거예요. 만약에 말은 안 했지만 알 필요 없어요. 여기가 일제의 치하라면 이 현실은 광복이 되는 현실. 이게 독재라면 있어야 되는 현실은 민주화되는 현실. 이게 분단이라면 이거는 광복이 되는 현실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장의 논리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있어야 한다는 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인 진실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역사. 자, 후자 잘 보세요. 요거 있어야 되는 거. 일상적 현실 마이너스를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인 진실. 그러면 화자는 아까 군맨입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건 뭐라고요?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게 당이죠. 하는 진실, 그럼 플러스의 진실이 됐네요. 그럼 이거는 요즘 시의 추세입니다.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이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지금 화자는 뭐다? 지금 화자는
마이너스 현실에 놓여 있다. 마이너스 현실에 놓여 있고 나는 앞으로 플러스 현실이 되기를 지향한답니다. 지향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는 문학을 하고 있지만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란 이 비문학 근거가 되는 기준되는 이 챕터를 정확히 읽어서 이거대로만 희로 가자입니다. 그러면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이너스라서 앞으로 이것이 플러스가 되기를 바래 라는 거지 앞으로 플러스가 된 게 아닌 거죠. 플러스로 결정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는 따로 시를 안 가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아직 기억은 안 가봤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그러면 극한의 추위 지금 마이너스 시간 속에 있네요. 현실이겠죠. 마이너스 현실.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 처한 상황이잖아. 처한 현실. 그럼 아까 보기에서 무조건 뭐냐면 A의 관점에서 기억 미음 다시 이게 가시라면 가시의 내용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어야 돼. 봤더니 뭐라고 되었냐면 화자나 인물이 처한 현실은 아까 있는 현실 마이너스 추운 거 마이너스. 이건 거의 맞을 거라는 거죠.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니은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사막이라는 건 역시 아직 마이너스 푸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마이너스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 그럼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 아직 모르겠네요. 이거는. 3번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확실히 마이너스네요.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인 현실. 현실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네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임을. 그러면 죽음 이퀄 죽음이 그대로 오면 이건 죽음을 가정했다면 절망 맞네요. 4번 잘 보세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이거는 어떤 자연물이 있나 봐. X라는 자연물이 있는데 태도 변화란 말은 이 자연물을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대했는데 플러스로 바뀌었거나 또는 처음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잘 모릅니다. 아직.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끝났네요. 바뀌었. 과거 시제 설마롬. 완료. 그러면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시는 분명히 마이너스 현실에서 플러스 현실을 지향한다는 말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끝난 게 아닌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완전히 희망이라고 플러스로 끝났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뀌었. 그럼 이건 안 봐도 답이 그냥 4번이어야 합니다. 지향이란 뜻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바란다는 거지 벌써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벌써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현실이 마이너스가 희망적으로 바뀌다 플러스로 바뀌다. 그럼 틀렸죠.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게 논리입니다. 단어 하나 쓰더라도 저는 이제 보잘것없는 작가이긴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단어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 단어 속에는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말들의 전제가 숨어 있어요. 친구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을까? 따져보는 게 논리거든요. 이런 단어 보는 게 논리거든요. 5번 밤과 무지개 이미지를 대응시켜서. 모르겠어요.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 소망이 지향이죠. 그리고 화자가 추구하는 것 지향이죠. 그럼 둘 다 지향한다지 바뀌었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 벌써 우리는 답이 4번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로 가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머릿속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을 가서 해석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마이너스 현실에서 플러스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건 자습서나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시예요. 그러나 기준이 주어지고 아까처럼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 문학, 논리, 빠른 현대시가 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해석하러 가볼게요.
자, 정답은 4번이고 한번 보세요. 섣달에도 보름께 달밝은 밤.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냥 달밝은 밤인데 암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 근데 그 밤이 봤더니 뭐야? 앞에 내 강이, 앞에 있는 강이, 우리 사는 앞에 강이 쨍쨍 얼었네요. 굉장히 춥다는 거죠. 마이너스인 밤이죠. 굉장히 추운 밤, 마이너스인 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험지를 내는지. 1번, 극한의 추위죠. 꽁꽁 얼었죠.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 밤이죠.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 그럼 이걸 왜 뭐 마이너스 현실이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의 의미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추위를 가지고 지금 현실을 드러내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잖아요. 왜? 보기에는 이 내용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현실 속에 있는데, 마이너스 현실 속에 있는데 내가 화자죠. 그럼 화자가 부르는 노래, 화자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내가 부른 노래는 화자가 지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뭐 이제 있어야 되는 현실, 플러스 현실이 오기를 노래하겠죠. 그게 강 건너 갔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내 노래가 왜 강 건너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그거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추론할 필요 없어요. 이제 왜 갔을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그럼 뭐다? 아, 강 건너 갔을 때 그 지역은 사막이네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됐네. 사막이라는 공간이 뭐 되기를, 있어야 하는 현실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보네요. 자, 보세요.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노래를 제비로 비유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해석하세요. 논리적으로 뜻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화자가 여기 있네요. 굉장히 추워. 강이 있네요. 마이너스 현실에 놓여 있네요. 근데 내가 지금 노래를 불러서 노래가 가고 있네요. 어디 가고 있냐면 사막으로 가고 있네. 그럼 사막으로 왜 가? 이 노래가 왜 가? 이 마이너스를 있어야 되는 현실로 바꾸고 싶어서 가겠죠. 이 노래의 속성은 내가 부른 노래 풀었으니까 있어야 하는 현실을 노래하겠죠. 무조건 보기에서만, 보기에 주어진 조건대로만 움직이세요. 화자가 지향, 추구하는 건 있어야 되는 현실. 화자가 지금 있는 현실은 꽁꽁 언 마이너스 현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왜 갔는가? 그럼 제비같이 갔네요. 근데 이 노래가 제비로 다시 비유했네요.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못 잊을 계집애가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아, 그럼 여기에 사막에, 아, 사막이 생기면 왜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사막을 봤더니 사막에 집조차 없는 계집애가 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요 사막이라는 공간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집 없는 계집, 계집이 힘들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계집에 대한 마이너스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집애가 겪고 있는 마이너스, 집 없는 현실에서 논리상 집을 집이라도 있게 만들어주고 싶기 위해서 내가 간 거죠. 그러면 내 노래는 이 집 없는 계집애, 이 집 없는 계집애가 사막이라는 마이너스 공간에서 플러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내 노래가. 됐죠? 논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집조차 없다기에 갔지만 어린 날개가 지치면, 이제 내 노래 이퀄 제비로 비유했기 때문에 어린 날개가 지치면, 내 화자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가 봐요.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죽겠죠. 그러면 갑자기 모래불이 왜 나와? 아, 이것이 확실해졌네. 계집애가 있는 곳이 사막이 맞네. 근데 나는 도와주러 갔는데 타서 죽었으니까 도와주지를 못한 거죠.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도와주러 왔단 말이죠. 플러스 되기를. 내 노래가 왔어. 플러스 되기를. 내 제비가 왔어. 근데 내가 이걸 이루지, 있어야 되는 현실을 이루지 못한 거죠. 타서 죽었으니까 절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니은하고 디귿 다시 볼게요. 지금 우리는 스스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준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있는 현실,
플러스의 단어는 있어야 하는 현실. 이게 화자가 지향점. 이것만 가지고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볼게요. 니은,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현실 마이너스잖아요.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인 배경. 그러면 인물은 여기에 개지배가 되는 거죠. 화자는 내가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직면하게 될 공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3번,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인 현실이 절망이네요. 그럼 이 현실인데, 사막이 현실인데 현실이라면 마이너스가 돼야죠. 마이너스는 현실이니까. 근데 뭐야? 죽음의 상황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불에 타서 죽는 거니까 절망이죠. 있어야 되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됐죠? 자,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서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하는 밤. 그러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 밤에 밤이 됐나 봐.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근데 여기 봤더니 별이 눈물 먹은 별입니다. 별이 울고 있네요. 화자가 우는 거겠죠. 화자나 계집애가 울고 있는 거겠죠. 별이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는 밤, 이 사막이라는 곳에 왜 울어? 이 사막에서 아까 마이너스 사막이라는 현실을 플러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 먹은 별들을 조상하는 밤, 지금 뭐 플러스가 지향돼, 플러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밤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일단은 리을이 되는 거죠.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현실이 희망은 아닌 거죠. 눈물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볼게요. 이 우리 시 해석할 때 알아두세요. 문학과 비문학의 공통점은 저는 철저하게 작가로서 글 쓰는 논리를 가지고 알려줍니다. 작가들은 이렇게 씁니다. 비문학 질문을 글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글을 쓰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문장이나 시어 뜻풀이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기준, 논리 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쓸 거라는 그 범위 속에서 예측하면서 객관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연애는 반드시 시는 기승전결로 마지막 연애는 반드시 태도를 담아야 돼요. 태도. 다시 말하면 주제를 담아야 돼요. 비문학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 마지막에 태도, 주제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니, 이거 봐요. 그럼 옛일은 옛일을 짜내는 거니까 옛일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사막은, 사막의 밤은 울어야 되는 마이너스 현실이죠. 그래서 이 밤, 마이너스 현실에서 나는 끊임없이 또 뭐 한다. 그렇지만 나는 옛일을 더 뭐처럼 무지개보다도 더 곱게, 무지개보다도 더 곱게 짜낸다. 그러면 자, 짜내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옛일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화자가 짜내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때 옛일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있어야 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육사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육사 몰라도 되지만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육사가 시를 썼을 때는 일제입니다. 일제. 그러면 일제 치하가 현실이고, 근데 사막이라는 또 다른 공간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일제라는 우리의 조선의 땅에서 다른 공간으로 갔다는 것은 추론의 보건대 유랑제예요. 유랑을 떠난 사람들. 역시 유랑제의 삶은 마이너스였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강 건너가기 전 조선의 상황도 마이너스, 지금 유랑제의 삶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랑제에 와서 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 옛일을 끄집어낸다는 말은 이때 옛일은 일제 점령당하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옛일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바로 일제 점령당하기 이전. 근데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돼? 옛일이 무지개보다도 곱다고 말했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현실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화자가 바라는 현실이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와보세요.
한 가락은 여기 두고 놀립니다. 여기 두었다는 말은 한 가락 두 개가 있나 봐요. 또 한 가락은 어디? 저기가 되겠죠. 저기에 둔다. 그러면 여기라고 말한다면 아하, 그럼 여기는 뭐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있는 조선이라면 또 한 가락 저기는 어디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뭐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화자가 지금 사막에 와 있다면 여기가 사막인 거고 또 한 가락은 저기 조선이 되는 거죠. 강 건너기 이전이 되는 거죠.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어. 그럼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다는 말은 실제 내가 간 건 아니고 내가 얘기를 들었나 보죠. 유랑을 떠난 그 계집애가 힘들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나의 소망을, 마음을 그쪽에 이렇게 보낸 거죠. 그쪽을 바라보면서 너도 있어야 되는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년은 무조건 뭐다? 아, 마지막 년은 무조건 주제 보기 봤더니 플러스의 현실, 있어야 하는 현실을 지향한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도 한번 보시면, 자, 밤과 무지개 이미지를 대응시켜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시를 해석하고 논리적,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다시 말한다면 비문학이든 보기든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나 이런 내 느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게 바로 논리 현대시, 빠른 현대시가 돼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가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논리문학, 빠른 문학 이해하시겠죠?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